정치뉴스의 넘버원 국회 라이브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일어나는 정치권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7월 2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원, 오늘 상임위 현안 질의 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4월 동안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을 실시합니다. 잠시 후 2시부터 열리는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 외압 의혹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화성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열고 사고 원인 규명과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발생한 시청역 교통사고와 관련해 급발진을 비롯한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를 향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피해자 지원도 당부했습니다. 네, 국회가 잠시 뒤 2시부터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 들어갑니다. 대정부 질문은 오늘부터 모레까지 진행되는데 민주당 등 야권은 이 기간 동안에 해병대원 특검법 그리고 방송사법 등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정현 기자. 네, 국회 중앙홀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뒤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4월간 진행되는데 첫날인 오늘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질의하고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치 공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외교 안보 현안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장정인 기자, 야당은 대정부 질문과 함께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국회 본회의는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4일 동안 열리는데요. 이 기간 민주당 등 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개혁사법 등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서서 여당은 각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여야 원내대표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안건 상정이 강행이 될 경우에 저희들은 거기에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행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생각은커녕 대통령 부부의 방탄에만 힘을 쏟는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야권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모레 처리할 예정이었는데요. 김홍일 위원장은 이에 앞서 오늘 자진 사퇴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재가했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같은 방식을 택한 건데요. 이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있기까지 길게는 6개월 정도 방통위 업무가 중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꼼수 사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여당은 야당의 이 비정상적인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국회 행안위에선 화성공장 화재 사고에 대한 현안 질의가 열렸죠.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는데요. 이 장관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정부가 피해 수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행안위는 이와 함께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해 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자는 내용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도 상정했습니다. 오늘 현안 질의 때문에 본격적인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정부 여당과 야당이 심사 과정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놓고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장 기자, 어제 서울시청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화성공장 화재 사고에 이어 또다시 다수의 인명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정치권이 애도를 표했는데요. 관계 당국에는 사고 원인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사고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당정간 긴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민주당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기술 발전으로 만들어낸 제품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은 발전된 제품에 의해 만들어지는 위험에 대해서도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정무위 소위에서 급발진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업계 반대로 끝내 처리가 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급발진 입증 책임을 전환해야 급발진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 열립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간사들의 합의에 따라 오는 8일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전문가라며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로 인구전략기획부가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도 지난 총선 공약으로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내세웠던 만큼 정부조직 개편 관련법 처리에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더 낮추게 돼 최저임금의 취지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범야권에 국회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개혁특위가 구성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을 비롯해 위법한 수사를 한 검사의 탄핵이나 징계 관련 규정의 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혁신당과 민주당 등 각 당의 검찰개혁 로드맵에 대해 생산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오늘부터 사흘 동안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 질문 이후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그리고 방송사법의 단독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번 주를 야당의 대여공세 슈퍼위크라고 부를 만큼 여야의 신경전이 극에 달해 있어서 본회의를 앞둔 국회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집중토론 정태옥, 정은혜 전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22대 예. 국회 들어 처음으로 이제 실시될 예정입니다. 잠시 2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데 오늘 사실 이제 오후 대정부 질문 이후에 그 해병대원 특검법하고 예.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이제 보고할 예정이었었는데 방통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적극적으로 이제 사퇴했어요. 그리고 사퇴가 이제 사퇴가 수리가 됐고 예.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12월에 있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탄핵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직무정지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길어지니까 그 공백을 아마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예. 보이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방통이라든지 그다음에 KBS, MBC, EBS 이사진 선임 기획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부터 얘기합니다. 예, 예, 예.
모든 게 중단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방통위원이 이제 5명으로 돼 있는데 네. 지금 현재 2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위원장이 사퇴를 했으니까 네. 이제는 그러니까 합의제로 하기 때문에 한 명은 단독으로 안 된다는 생각이니까 네. 이제 방통위원회는 이제 그 일단 먹통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예, 예. 이제 여당의 계산은 예. 만약에 이제 탄핵 소추가 뭐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수가 많기 때문에 통과가 된다면 예. 그럼 약 7개월 동안 그 저기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어차피 아무 일도 못 하게 되는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MBC나 KBS 같은데 이사들 임기가 이미 그 7월 말로 만료되거든요. 8월 12일. MBC는 8월 12일, 예. TBS는 8월 말.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빨리 이제 예. 게임을 해야 되는데 예. 못하게 하는 걸 사실상 민주당이 그 의도를 하고 예. 한 7개월 동안 하면 그러면 현재 그 이사진들이 계속 유지되고 현재 이사진들은 민주당 때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현재 계속 가져가는 걸 목표로 예. 하는 게 아닌가. 그래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여당 쪽에서는 사퇴를 내면은 빨리 다시 이제 추가 그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하면은 그러면은 뭐 다소의 혼란은 있지만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재임용이 가능하겠지 않느냐. 그런 이제 서로의 계산 때문에 이 현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일단 뭐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그 부득이한 조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야당에서는 뭐 사퇴하더라도 직권남용과 관련한 조사는 계속 이어진다 이제 이렇게 예고하고 네, 맞습니다. 있고 꼼수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네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2인이 결정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서도 당시에 2017년에 그 3인 체제의 의결에 그 법적 정당성 문제를 이렇게 또 제기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원래는 5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의원님 말씀하신 네. 것대로. 그런데 그 결정을 2명이 한다, 1명이 한다 이런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오히려 방송을 저는 보면 국민들의 특히 공영방송 아닙니까? 예. 공영방송에 있어서 지금의 정부가 정권이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저는 지금의 민심을 왜곡하고 예. 그리고 국민들을 배려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퇴를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예.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또 위헌적인 요소가 있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저는 뭐 국정조사를 하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방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정부의 예. 정책이라든지 의사를 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인데 그 방법을 통제하고 장악한다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 전 좀 철저한 규명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후에도 이제 서로 간의 어떤 그 뭐 저 대응이 또 굉장히 또 주목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부분은 예. 이제 그 현재가 이 돌고 돌아요. 예. 전임 제가 이제 20대 있을 때 국회 할 때도 예.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무리하게 KBS나 그 MBC의 이사들을 예. 뭐 그냥 그 뭡니까 법인카드 한 몇만 원 잘못 썼다고 일요일 날 썼다는 이유로 예. 해임을 시키고 이런 무리하게 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그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겁니다. 예. 그래 되니까 이제 지금 현재 구도가 여당이 3인, 야당이 2인으로 가져가니까 예. 여당이 적대적으로 유리한 이제 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고 그러면 지금 우리 정은혜 원님 이야기 들어가면 예. 이 정부가 처음 그랬느냐. 전 정부도 그렇게 무리한 수를 썼었어요. 예. 오히려 이 정부는 임기를 지켜주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 되니까 그거는 이야기할 거고 본질은 뭐냐? 결국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고 예. 방송을 장악하는 이게 방송이라는 건 세 가지죠. 예. KBS, MBC, EBS죠. 예. 그걸 장악하려고 하는 무리한 수를 쓰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이따 아마 이야기를 할 텐데 방송3법 요즘 이제 방통위 이제 개정법까지 방송4법이라고 하는데 예. 그 개정의 본질은 뭐냐? 그럼 지금 현재 3대 2로 방통위원 그 이제 그 이사들을 선임하는 예. 그를 이제 여당이 유리한 거를 야당한테 유리한 정도가 이거 압도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뭐 기존에 이미 한번 거부권이 돼 가지고 예. 이제 불발되어 있는 법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내용 자체가 그 모두 다 거의 대부분은 이제 방통위원들 자체를 지금 11이 숫자를 늘리는 걸로 늘리는 건데 예. 그게 전부 다
이제 친야당 쪽 예. 사람들로 다 안 치는 안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끝없는 정쟁만 이어지지. 서로 제 뜻하시고 그러면 제 뜻하면 그 전에 너희들 어떻게 했느냐고 또 그 전에 어떻게 했느냐 예. 결국에는 돌고 돌고 끝없는 말싸움밖에 안 되고 예. 이거는 좀 근본적으로 네. 이 해결이 돼줘야 되지 않는가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네, 예. 일단은 뭐 물론 어떤 정권 정부에 따라서 또 그 위원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뭐 유동적으로 바뀔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가장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거는 한 열 달째 계속 2인 체제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임명이 되지 않았고요. 예. 분명히 다 통과가 되고 임명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계속 공석으로 놔뒀던 것. 그래서 그 업무에 공백이 있었고 그 차질이 있었던 것 저는 그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 자연스럽게 정말 물이 흐르듯이 순리대로 이번에 임명이 완료가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임명을 하고 그 시기들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기들을 지키지 않았고 이번에도 우리가 또 탄핵을 하겠다고 했더니 또 이제 기습적으로 또 의안을 상정하고 예. 그런 문제들을 그 절차적인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그 거기에 더해서 지금 법안 처리도 예.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늘 당장 1호 법안이 되는 셈이죠. 만약에 민주당이 이제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을 이제 그 상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로 예. 맞서겠다 이렇게 예. 지금 해서 그러면 대정부 질문도 오늘 해야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야권이 5분의 3을 넘기 예. 때문에 그거를 또 토론을 종결시킬 수도 예.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지난 예. 뒤에. 그래서 상당히 국회 상황이 좀 유동적인 것 같아요. 뭐 유동적이나 마나 전망하시는지. 이제 지난 총선 결과로 봐가지고 필리버스터가 거의 의미가 없는 그냥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소수 여당이 우리 놀고 있지 않고 박값한다고 이제 보여주는 정도밖에 되면 아무 의미 없는 필리버스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적으로 안 예. 되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과연 사실 그 민주당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야당을 즐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집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 됐을 때 그 국회가 다수당을 차지하는 걸 이렇게 힘을 계속 근육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이제 과연 도움이 되느냐 예. 그런 좀 큰 틀에서 좀 생각해 준다면 이 분야가 해결되지 지금 이게 현재 국회법이나 예. 국회의 그 의석수 상황으로 봐서는 필리버스터도 아무 의미가 없고 예. 결국에는 야당이 원하는 대로 다 될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야당이 원하는 대로 다 도움이 되겠느냐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고 예. 특히 우리 국민들은 오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그거 저 뭡니까 이게 이 뭡니까 이게 견제 심리가 예, 또 자꾸 빨간 예. 레드 카드로 보이는 그런 예. 경향이 있죠. 예. 그 법안 처리는 뭐 예전대로 오늘 뭐 해병대원 특검법 그다음 네네. 방송사법 차례대로 처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저희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1시에 의총이 이제 예, 진행이 되고요. 하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올해 7월 19일이죠. 그게 이제 해병대원 그 순직의 1주기입니다. 예. 사실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이 흘렀고 진상조사만 철저하게 하고 분명하고 신속하게 했다. 하면 저는 해결됐었을 문제인데 벌써 1년까지 끌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7월 19일 전에는 관련된 법안을 그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24시간이 되면 이게 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법안을 많은 법안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은 없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과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총선에서 나온 민심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예. 우리가 뭐 거대 야당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야당이 지금의 정부를 견제하길 원하셨고 그 건강한 견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의 그런 대정부 질문과 이번에 법안 통과의 과정이 있는 것이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법안 처리 상황은 뭐, 오늘부터 사흘,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또 개원식까지 있으니까 이번 주가 상당히 그 주목이 되는 그런 이제 국회가 될 것 같고 어제 운영위원회 상황은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실은 어제 VIP 경로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을 그었고 이른바 7월 31일 국가안보회의 직후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왔다는 전화번호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02-800-7070. 예.
여기 번호에 대해서도 누구 전화인지 이걸 좀 확인해 주지 않았어요. 기밀 보안 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어제 뭐 자료 제출 두고 충돌하고 뭐 삿대질로 가고 상당히 살벌한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어제 좀 뭐 진전이 있었나요? 진전이 있을 수가 없고 예. 될 수도 없고 그 저 의도가 야당에서 아주 합리적이고 온건하게 이야기를 해도 결국 그 윤 대통령과 그 부인들 이제 겨냥하는 것들이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용산이죠 예. 참모들 입장에서는 철벽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냥 이제까지 맨 그 항상 이제 국회 운영의 상황을 재탕한 수준으로밖에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걸 정말 국민이 보고 싶지 않는 사나운 거를 그냥 8시, 9시 뉴스에 계속 내보내는 국민으로서는 참 짜증나는 상황을 보고 있었는 거죠. 예. 야권에서는 그러면 뭐 이제 어제 운영위 상황까지 이제 감안하면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는 저기 그 저 청문회, 입법 청문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제 그 결국 특검으로 가는 그런 이제 발판이 네. 되는 건가요? 이곳은 저희가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어제 이제 뭐 구글 검색도 해보고요. 했는데 번호 뭐 800, 7070 이 번호 자체를 굉장히 좀 의심적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예. 뭐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 번호인데 이것이 뭐 국가 기밀이다 알려줄 수 없다 이런 식의 그런 여당의 태도 그리고 어떤 그 전화 통화 이후에 그런 어떤 경찰로서의 이첩되는 것이 보류되었던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예. 그 상황 속에서의 명확한 대통령실의 해명이 없었다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조심스럽게 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예.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실에서 해야 할 것은 국민들의 이런 의심을 좀 명확하게 풀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아니라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번호다, 어디에서 사용하는 번호다. 이미 지금 이 번호는 사용을 할 수 없는 번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사용할 수 없는 번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에 있어서 국민들이 더 그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예. 오히려 새로운 또 의혹이 하나 또 추가가 됐군요. 그리고 정부가 어제 정무장관 신설 방안 등을 예. 담은 이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를 위해서 이제 정부조직법 예. 개정안을 이달 중에 예. 발의한다고 합니다. 핵심적인 게 정무장관직을 예. 신설하겠다는 건데 11년 예.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수석실이 있는데 정무장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예. 무임소 장관이라고 부르고 예. 그러다 그 이후에 아마 전두환 대통령 때인가 정확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예. 이름을 정무장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옛날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무임소 장관 이렇게 두 자리를 두고 하나는 정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하나는 여성 업무를 그때 여성부가 없을 때라고 예. 그렇게 하던 거를 이제 그 후에 정무장관이라고 그 해가지고 이제 대여 창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좀 더 대야 소통을 전제로 이게 만들겠다 하는데 그것이 성공 가능 여부는 그 정무장관을 대통령이 또 자기 아는 사람이랬지 하고 기존 여당의 어느 뭐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들이 갖다 주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예. 진정으로 야당에게 비공식적으로 야, 이 사람 하면 정도 하면 되겠느냐 야당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 그게 말씀이신가요? 나는 핵심이라고 예. 바라보고 예. 그리고 야당이 추천할까요? 저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님이보다 뭐 사실 정치적인 판단력이 많겠지만 예. 자기가 진짜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은 현직 대통령을 저렇게 우리 속된 편으로 갈구면 안 됩니다. 예. 실제로 DJ도 집권할 때에 YS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여러 가지 핍박한 면도 있지만 결국에는 도와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을 했었고 이래 예. 있듯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그 대표도 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저걸 하는 게 좋겠느냐. 실제로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 행정적 권한도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 됐을 때 자기의 그 눈에 안 보이는 그 예를 들어서 의견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그 역할을 정무장관이 할 수 있다. 예.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3인자 명단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할 때에 그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걸 정무장관이 가가지고 자, 우리가 생각한 당신이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라든지 뭐 이렇게 예.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자. 그 사실 아까 전화번호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쟁점 같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본질은 대통령이 거기서 개입했는 것이냐 아니냐 여부고, 그보다 이전에는 대통령이 과연 이제 그 군 검찰에게 지시 명령을 할 수 있느냐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놔둬놓는 거 자꾸 하니까 국민들이 전에 짜증나는 뭡니까 그 모양만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 되기 때문에 야당도 진정으로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예. 그런 저 정무장관을 임명하는데 자기 또 협조해야 되고 예. 그리고 또 그 대통령도 좀 쿨한 자세로 예. 야당이 추천한 사람 받아주고 예. 그래야 나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무장관 그 신설을 놓고서 야당과 어느 정도 이제 소통을 해서 안 치느냐, 거기에 이제 성패가 달렸다고. 이게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은 이제 정부 조직법을 개편해야 예. 되기 때문에 예. 그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예. 협조를 해줄지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렇지만 예. 이제 그렇게 돼도. 됐다 예.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누구를 치느냐가 정말 중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예. 결국 야당의 협조가 이제 관건이다, 이제 이런 예. 말씀이신데, 야당에서는 진정성이 의심된다, 뭐 당무개입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정부 조직 개편안이 저희는 무조건 지금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 보면 인구전략기획부도 이제 또 신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저출생 위기가 너무나 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구전략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보자는 그런 부서가 생긴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굉장히 환영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기대가 되는 부서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어떤 행동을 하거나 결정을 했을 때 그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통을 중요해서 정무장관을 신설한다고 하셨지만 예. 그렇다면 과거에도 이미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예. 정무장관이 없어서 소통을 못한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채널은 많이 있었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만날 수 있었던 기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2년 동안 차단하고 있다가 갑자기 문을 열려고 하니 예.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예. 혹시 뭐 전당대회 개입이나 아니면 당무에 개입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예. 오히려 저는 정무장관 뭐 이제 정태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과 야당의 그런 협조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정말로 정부 장관이 그 직책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 소통이 되고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임자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예. 사실은 그 적임자를 구하는 것도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기 예. 전에 예. 저는 소통을 조금 더 활발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정부 장관 그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자세, 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네, 필요하다. 맞습니다.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야 전대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대구에서 직접 이제 예. 빗속을 뚫고 올라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여당의 전대는 뭐 아주 그 열띠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열띠다 못해서 서로 뭐 상호 비방전까지 가고 뭐 배신자론까지 나온 그런 상황이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조용한 그런 상태에서 좀 친명 마케팅, 뭐 찐명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다 이런 이제 평가가 이제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야 전대를 좀 비교해서 좀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저 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네. 뭐 다시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네. 너무 조용하고 거기에 있으면 특별히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네. 그런 이제 뭐 평가를 남들이 하겠죠. 네.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본인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여당은 지금 이제 열띤 공방이 있는 것까지 이제 흥행에서는 굉장히 성공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정치를 완전히 떠나서 앞으로 할 생각도 전혀 없는데 예. 한동훈 위원장님이 이제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 예. 이번에 등판하는 게 좋은지 저는 굉장히 이제 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제가 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그 원외에 예. 그 때그 누구 검찰총장 검찰 그 서울고검장 하셨던 그분 황그 대표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오셔가지고 원내니까 할수 있는 거 야당이 제가 그때 당시 여당이 독주를 하니 할수 있는 게 원내 투쟁밖에 못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총선에서 대표를 했어요. 예. 그러던데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은 뭐 잘하면은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권 정도는 가질지 몰라도
오로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맞는데 예. 그렇게 승리를 했을 때는 피로서의 승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권 전략에서 바로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는가. 예. 그래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나경원 대표님이나 특히 그 이번에 그 저분 이름 뭐죠? 나경원 대표님은 아직까지 그렇게 심하게 안 하는데 예. 그 저분 이름 뭐 그 뭐죠? 그 인천에 출마했던 그 대표님 뭐지? 윤상현이요? 아, 윤상현 말고 예. 그 또 원희룡. 원희룡 지사 예. 같은 경우 과도하게 그 또 이 한 위원장을 예. 공격하는 게 본인의 이미지에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되리라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전직 그 국힘당 의원으로서 과도하게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뺄셈의 정치가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약간 우려스러운 상황인가요? 예. 예. 자, 정은혜 네. 예. 네,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직 후보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친명이냐 친명이냐 뭐 이런 뭐 논란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좀 후보들이 등록이 되고 그리고 그 후보자들이 어떤 비전을 제시를 하는가 그걸 보고 나서 우리가 또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도 했었고 사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도 연임을 주장을 했던 정당이거든요. 우리 당 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적임자가 있다면 연임 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오히려 좀 여당이 걱정이 되는 부분은 예. 전당대회에 있어서 뭐 자신의 비전이라든지 그 당의 방향성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어떻게 승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는 없고 예. 서로 상대방을 비난을 하는데 그 비난의 주제 자체가 당신은 좌파가 아니냐, 당신은 배신자다 예. 뭐 이런 식의 저는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비난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이실지 저도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예. 사실은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다음 그 지선과 대선에서의 역할을 해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비전이 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약간 인기 투표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지지율, 인기, 팬덤 그런 정치들로 좀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인기는 거품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내공이 없으면 정말 하루 아침에도 내려갈 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당원분들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 그 관련되신 분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야 전대가 아직 뭐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집중 토론 정태옥 정은혜 전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